문화를 가지고 교단이 있으면 곧 나아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 어디, 저, 강동구에 있는 어떤 뭐, 교단, 뭐, 어디 저쪽에 있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취임식뿐만 아니라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각 지교회로 가셔서 커뮤니티, 지역사회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옛날 방식의 전도 방식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음악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것이냐, 샘플 콘서트 30분짜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는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 그래서 오늘 콘서트 프로그램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회복과 기억, 떠나는 분들에 대한 큰 로고를 칠하고 새로 오실 분들을 더 축하합니다. 맨 처음 곡은 로시니 작곡가입니다. 작곡가가 로시니의 마지막 오페라 윌리엄 텔의 나온 소곡이고요. 이 곡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 학쟁에 시달린 스위스 백성들이 그들의 영웅인 윌리엄 텔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라고, 거기 나온 황정관의 모자에게 절을 하라 그럴 때 윌리엄 텔은 노,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 아들의 머리 위에 사다리로 화살을 쏴서 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등등해서 거기에서 마지막 부분 승리의 행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로스니 윌리엄 텔 오페라 중에서 소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주교 같이 약간 모호한 음악인데 성가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사랑한 작곡가고 이 작곡가들은 하나님 깊이 마음에 담았던 작곡가들만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거 나올 때는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브라. 새로운 단어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종이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렇게 했지만 오늘부터는 새벽기도에서도 브라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보 시작. 브라보. 예. 그래서 다음 곡은요, 그동안 수고했던 이승희 목사님과 그 일당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모로 고생하시고 이 교단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나요? 이승희 총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승희 총회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일어서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날 제발 잊지 마라. 나 좀 기억해. 그래서 다음 고사는 이탈리아 작곡가 크로티스 날 잊지 말아요. 요거는 하겠습니다. 뭐냐, 제비도 나에게 한 말 안 하고 떠나버렸어.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 그러나 제발 돌아와도 날 잊지 마라. 이탈리아 작곡가 나폴리 노래입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나폴 크로티스의 날 잊지 마라. 소프라노 손정 씨를 모시겠습니다.
또 다시 하라. 괜찮습니까? 비엔나 시기 묘제들 가면 모차르트 묘제들, 브람스, 베이토벤, 아, 그 악성들이, 그 다음에 요한 스트라우스, 그 옆. 프랑스 주베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비엔나에 자 바로 버려. 예예예 괜찮 괜찮습니다. 잠시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 이 국보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베라는 작곡가의 작곡을 하나 골랐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경기병이라는 오페레타를 만들었는데, 오페레타라는 것은 오페라보다도 짧고 가벼운 곡입니다. 오페레타 경기병을 만들었는데 오페라 폭망했어요. 완전 폭망. 그런데 이게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두 가지, 지금 한 10초 동안 저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너 그만 떠들어. 너는 추격교에 헌금을 더해라.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수베라는 작곡가가 경기봉이라는 오페라가 완전 망해. 하나 딱 나왔지. 서곡. 오페라 맨 처음에 나온 서곡만 지금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 곡은 정말 신이 납니다. 중간 부분에는 회개하는 기도 같은 거. 맨 처음 시작은 브라스 밴드의 화려한 빵빠레. 맨 끝부분은 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벌금대 같은 거. 세 부분이 나오는데, 맨 처음은 브라스와 두 번째는 현악기들의 아주 기도하는 마음. 세 번째는 승리하는 자. 이 세 가지는 주베 비엔나자. 아, 주베 경기병 소극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예. 때는 바야흐로 1971년 삼양동 골짜기 삼양교회 당회장 함영진 목사님은 저를 침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계만 구두구두 몰래 기타 갖고 들어갔다가 기타 쳤다가 장모님들이 일러서 아버님께서 저를 할 수 없이 취재했어요. 고등부 학생회장 면직 2주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세상이 이게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때 세속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면서 그 영감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했죠. 여러분 호흡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노래를 하라. 그건 성경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춤을 춰라. 이거는 나이세리아 속담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아. 교회 안에서 춤추는 게 왜 나와? 거기서 이상한 뭐 로맨틱 댄스 같은 건 안 되겠죠. 이런 흥정 춤을 추는 것은 성경에 돼요. 그래서 오늘 로미오와 줄리엣 그 사랑의 컵 그중에서 줄리엣의 왓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래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줄리엣의 왓츠 쇼파노 서정신을 다시 보십시오.
생각을 하지. 아, 여러분, 우리 새로 취임하신 김종준 목사님과 그 새로운 임원진을 위해서 한 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두보르작에 대한 몸을 준비했습니다. 두보르작은 굉장히 신앙심이죠. 슬로우리체라는 홀린, 체코의 프라하에서 조금 거래가면 이렇게. 두보르작에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을 구했느냐. 많은 기차역 앞에 집이 있었어요. 그럼 아까 독서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독서교회 우리 아버님, 개척교회 전도사가 처음 구매하셨어요. 독서역이 목주스가 됐어요. 제가 4살 때, 그 격이 아직도 쫙 있어요. 교회 마련에서 갔던 독서, 목주스. 지금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아파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두보르작은 기차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기차 속에 들으려고 미국에까지 갔어요. 그 정도로 거기서 미국에서 쓴 게 신세계 교향곡. 이제 새로운 총회장님 일당들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새로운 세계로 끌 것인가. 이 곡에서 다. 두보르작은 미국 가서 흑인 영화를, 미국 종교음악을, 그 다음에 미국 포크 뮤직, 이런 걸 다 해서 이 교향곡을 했어요. 중간에 기차 소리도 막 나고. 새로운 임원진들에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입니다.
앙코르를 준비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부를 다 앙코르 다 아실까요? 목사님들 올라가실 동안에 제가 이 곡을 부를 때 초복을 하고 다 부를 때 여러분이 다 나오셔야 돼요. 이거 안 나오시면 의심스러워요. 함식과 그 악단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